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 그 네.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추가해서 올해 9월 말부터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는 네. 문화산업정책 보증 사업을 네. 이제 시작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을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살펴보면 55조 원이고 완성보증 잔액은 205억 원으로 굉장히 0.03%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2020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미약하지만은 3년간 약 1조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물어보니까 현재 확보된 외부 출연금은 100억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셔서 네, 그게 네. 3년 만에 1조가 가능할까 이런 게 조금 걱정은 돼서요. 오징어 게임 감독도 10년 동안 투자를 못 받아서 그걸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예. 어쩌면 우리로서는 예. 너무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다.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께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 최근에 뭐 전국적으로 화제라서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K-콘텐츠에 대한 성과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놀랍고 2019년에는 콘텐츠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7위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 규모가 이제 전 세계 5위권이고 그렇게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는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예. 아마 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출연을 받아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 그 네. 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예. 그리고 또 추가해서 올해 9월 말부터 자체 예산과 또 외부 기관 출연금을 활용해서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는 네. 문화산업정책 보증 사업을 네. 이제 네. 시작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을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살펴보면 55조 원이고 완성보증잔액은 205억 원으로 굉장히 0.03%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시장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규모가 되게 작은데 이런 사업을 이제 계속 확대하시려고 문화산업 정책 보증 사업도 이제 시작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저희가 보니까 아직 사례는 9월부터 시작해서 아직 사례는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네.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예, 계속 확대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또 취임한 이후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 중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하고도 협약을 했었고, 그래서 2020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미약하지만은 3년간 약 1조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하고 계셔서 다행이긴 한데 네. 지금 저희가 물어보니까 현재 확보된 외부 출연금은 100억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셔서 네. 그게 네. 3년 만에 1조가 가능할까 이런 게 조금 걱정은 돼서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완성보증이나 또 정책보증의 경우에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평가를 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평가하는 과정에서 콘텐츠의 역량, 이 부분이 이제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돼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결정적인 거죠. 이 콘텐츠가 정말 이 이후에도 그렇게 역량이 제대로 평가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이제 문제는 애초에 완성보증의 경우에는 그 콘텐츠 진흥원에 의해서 또 외부 전문가들, 콘텐츠 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그 절차들이 다 돼 있는데 네. 정책보증은 내부에서 그냥 하겠다, 콘텐츠 전문가의 도움을 없이 내부에서 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을 받았는데 그거 맞습니까? 좀 미약합니다만 그 외부 전문가하고 활용을 저희가 그 많이 지금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내부 직원들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기회 있는 대로 좀 이 교육받고 전문가들 자문받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전체적인 그 절차의 과정을
다르게 하려고 하고, 그 결국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와닿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컨텐츠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거를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을 동일한 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진흥원이 상당한 그 역량을 갖고 있어서 오래전부터 가지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그 부분에도 적용을 해주십사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예요? 예. 예. 아,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예. 하여튼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콘텐츠에 대해서 2016년부터 한 7천억 정도의 투자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이익과 일자리 1만 6천 개의 일자리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5조 6천억의 경제적 효과와. 근데 이제 다 아시지만 사실은 이 원작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는 너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게 실효성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작자들이 그 오랜 기간, 오징어 게임 감독도 10년 동안 투자를 못 받아서 그걸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넷플릭스에서 그걸 해줬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로서는 예. 너무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정말 역량을 제대로 강화해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 예. 사업이 제대로 성공했으면 좋겠고, 이사장님의 그 의지나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만, 실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민간 쪽하고도 협업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에서 100억을 출연했습니다. 우리 업계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하는 그 아주 긍정적인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